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뭐 이거 뭐 당연히 깨는 건데 이거 뭐 엄근진하게 바람 잡을 직접 필요도 드신 없어. 거보다 이게 훨씬 치우치. 부스터 없이 지옥 클리어 가자고? 시끄러워, 그냥 힘들어. 지금 스펠런키 스팀에 1600원입니다. 단돈 1600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그럼 내가 잘한다는 걸알수 있을 것이요. 그럼 스펠런키 지옥 보고 싶다 해서 한번 잽싸게 깨고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펠런키는 뭐 저의 제가 하는 게임 중에 제일 잘한다는 볼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아주 간단하고 노말 보스가 아니고 지옥을 깨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려가서 리플 1600원 대빵 잡으면 돼요. 가자. 요렇게 타이머 좀 해달라고? 아, 뭔 타이머야? 스펠런키 맨날 깼는데 가오상하게. 박쥐 때려주시고, 아, 이거 때려주시고. 그러고 보니 항아리 시간 날두때 시간 안에 깨야 돼. 사라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항아리요? 항아리, 와, 재미없어서. 항아리랑 해야 되는데. 오, 갇힌반. 좋아. 안 살려. 안 사. 당신 지금 내 라이브러리에 뭘 집어넣는 거야? 아, 잠깐만. 여기 못 죽이잖아. 하나, 둘, 서이. 잊어버렸고요. 보셨죠? 그냥 먹죠? 네.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돈 이제 필요 없어요. 상점 털었기 때문에. 엄마야. 고! 여러분 한숨 자고 오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들 하세요. 지금 스펠런키 아, 도저히 못 깨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쉬운 게임이군요. 스카이 컵! 아, 열쇠 다 왔네요. 열쇠 먹고. 터트려 주고. 죽여버려요, 박쥐. 녹작이 있으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밑으로 갈 거니까 떨어뜨려 놓죠? 걸리셨나요? 네? 저번에 못 깼죠. 예. 피곤해가지고 열쇠 밑에 있다. 내려가죠. 이게 2시간 안에 쇼부 내야 돼. 2시간 안에 쇼부 못 내면 못 깨. 얘는 피를 주는 애고요. 던져놓고. 아, 가시 찔릴 뻔했어. 반동으로 살았다. 바보, 바보. 까먹었었니? 아, 맞다. 아저씨 있지? 아이고, 총을 버렸는디? 열쇠도 먹어야 되는데, 왜 열쇠는 오른쪽에 있냐? 이거, 납폭탄 3개밖에 없는데. 아저씨 어떻게 잡지? 총이 없네. 선언은 안 하시지만 승령은 지옥을 죽었고? 깨고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셨어요. 이걸? 지옥 못 깨면 방종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서린 말을 하셨습니다. 어? 또 됐고요. 미친. 잡았고. 일단은 아저씨 죽이죠. 아저씨 죽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잘 죽이면 돼요. 아저씨 점프할 거거든? 왜 아저씨 안 오지, 아저씨? 넘어졌다. 오케이. 노래 왜 안 끝나죠? 아저씨가 어딘가 또 있나 본데? 상점이 또 있나? 피지컬이 좋을 때 끝내야 돼. 귀신? 자, 이걸 까면은 숨겨져 있는 템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여 봐야 2-에서 숨겨져 있는 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고. 폭탄이 없어서 지금 폭탄을 좀 쟁여놔야 되거든요.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곡괭이라도 있던지. 폭탄을 찾아라. 노란색깔 상자 좀 찾아야 될 듯. 상점이나 밑에 있다 상점. 아 없네. 솔직히 이 정도 되었으면 타이머 해야 한다. 인정. 어 인정 무인정 인창점 여보세요. 왜 타이머 안 해? 어떡하지? 나도 싸야 되는데. 스카이 킥하자고? 위험한데. 돼. 내 킥이 지금 스파이크 킥이 아니라서 킥하고 바로 올라와야 돼. 무슨 말? 저 사람이 빨리 깨어나거든. 스카이 킥! 칵! 하나 둘 칵! 하나 둘 칵! 죽으라고! 죽어! 아 이 곡괭이 가져가야 되는데 폭탄이 없으면 곡괭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샷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쪽에 출구인가 보네. 아저씨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저 아저씨. 또 애매하게 저렇게 있네. 일단은 다른 데서 폭탄이 있는지 한번 파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 폭탄 하나 더 나오길 빌면서. 엄마야. 폭탄 두 개 먹었고. 어, 저 재단 있다. 나이스. 폭탄 다섯 개. 지금쯤 치킨 주문한 거 도착하신 분들은 이득이시겠네요. 자 재단에서 받치죠. 귀신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쪽에 멍멍이 소리 났거든. 밟아주시고 그냥 멍멍이가 위에 있는데 멍멍이 구하려면 폭탄을 잠깐만 사다리. 아, 일로와 일로와. 엉망 재단에 받쳐서 랜덤 아이템 하나 얻고 한 번 더 받쳐서 그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짓고 놔두면은 세 칸까지 터져요. 시청자가 주신 팁. 귀신 나오지만 괜찮아요. 낙하산 킥. 안 좋은데 멍멍이 받쳐야 되는데 침착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와보셈. 귀신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 저기 화살 나온 거 아니지? 아씨 젠장아. 잠깐! 스카이킥! 어? 아 너무 시간을 소비했다. 오케이! 아! 아니 살 안 떴는데? 오케이 다시 갈게요. 잠깐만. 아 너무 오만한 컨트롤이었어.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었어. 너무 오만했죠? 오버하지 말고 갑시다. 2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집중력 떨어져. 조심. 걸려주고. 아! 깜짝이야. 무서워. 가죠? 볼 거 없습니다. 네. 열심히 파밍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가서 털면 됩니다. 님들. 바보 같은 짓이야. 물론 노말도 못 깬 사람들은 뭐 열심히 깨야겠지만 저 같은 고수들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쳐버리셔도 되고요. 폭탄 좀 돈 사주죠 뭐. 폭탄 살 돈도 없어. 네 한번 실수하면 죽을 확률이 높은 게임이긴 한데 안 죽으면 되지. 죽으시고요. 폭탄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네. 어느 정도 약간은 먹어놨어야 되는 것인데요. 가불이죠? 네 필요 없어. 방금 거 뭐였냐고. 날아오는 채찍을 아니 날아오는 화살을 쳐버린 그런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날아오는 거 잘 보시고 그냥 치시면 되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부러 좀 높게 뛰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기 전에 살짝 채찍질을 하고 오면 채찍질이 한 번 배는 이렇게 속도가 있거든. 탁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배기 때문에 점프해서 내려오면서 딱 치는 그런. 아 뭐야 왜 저기 거미가 있어. 오케이 뭐 칼은 근데 꾸져가지고 필요가 없긴 한데.
곰팽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잘 들었습니다 지렁이님. 아, 지렁이 구르지도 못해. 아,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잖아 그쵸? 아 뭐야 어 뭐야 받침대가 없어. 폭탄이 연락에 많아요. 털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털어야 돼. 자 이렇게 끝에 머리에 가지고 온 다음에 물건을 넣으면 아저씨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앞으로 튀어나오면 무슨 어떻게 좋냐. 폭탄으로 한 방에 죽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기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폭탄을 죽이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처럼 폭탄을 하나 둘 셋 지금 네, 맞춰서 터트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안 죽었네. 괜찮아요? 네. 폭탄 40개 이러면 이제 노말 깬 거야. 이렇게 되면 노말 그냥 깨요. 폭탄 많으면 그냥 노말 바닥에 구멍 많이 내서 그냥 올매기 그 황금 머리 깨버리면 되는 거 아시죠? 깬 건데 우린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도 폭탄 많으면 좋죠? 우리 지금 피가 없거든요? 우리 멍멍이가 어디서 멍멍거리는데 그냥 가죠 일단. 지금 우리가 로프가 하나도 없습니다. 녹장이라도 먹어야 돼요. 못 올라갈 수가 있어서. 저기있다 폭탄을 위하여 로프 올인 사망 플래그가 보입니다. 오케이 받칠 수 있고 그렇지요? 나와 부렸고요. 여기서 받치면은 랜덤 아이템 하나 주고 두 번 받치면은 피읍을 할 수 있는 템을 줍니다. 피읍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살짝 다는 거 정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지요. 어, 꺼지시고 받쳐서 아 롱스프링 신발은 좀 별론데 잠깐만 밑에 열쇠가 있거든요? 터뜨려 줍시다. 자물쇠를 찾아야 돼 그리고 오버하지 말죠. 너무 좁아요. 콕 탁 해서 올라가 주시고 자물쇠 왼쪽 끝에 있으면 어떡할까? 안 좋은데. 아! 아 뭐야! 아 잠깐 침착해 침착. 피가 한 칸밖에 없어. 어 이거 뭐야 정갈 녀석. 밟아주시고 뭐야 여기 있었네 열쇠. 침착하게 밟아주시면서 쳐버려서 여기서 나는 화살을 미리 나오게 해주시고 화살 박지가 1스테이지에서 제일 빡세다. 자물쇠를 찾아라. 자물쇠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피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해골 밟아주시면서 낙사 방지 폭탄 그냥 깔아주시고 출구 쪽에 아저씨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거 됐잖아요. 어 아저씨 온다. 침착하게 지금이죠? 근데 우리 샷건 어디 갔지? 샷건 먹어야 되는데 일단 2-1 이제부터 찾으면 되는데 숨겨져 있는 와! 저기 있네요. 저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잘 보이시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상점에 들어가면 아저씨들이 그냥 바로 공격을 해버리실 거예요. 그 오른쪽에 여캐 목소리 났어요. 아 소리 났거든요. 여캐를 구한 다음에 피를 2목숨으로 만들고 저기 있죠? 피를 2목숨으로 만들고 블랙마켓 야시장에 가서 부스터 및 부활템 앙크를 먹고 지옥 가는 첫 번째 템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이것도 갖다 넣으면 돈 주긴 하는데 우린 이미 상점을 돈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라서요. 자 조심하세요. 바로 올 거예요. 왜 안 오시죠? 우리 샷건이 없어서 좀 위험한데 아저씨들 어딨죠? 아저씨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럴 줄 알았죠? 죽으시고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총이 없기 때문에 빨리 못 죽여. 굴리죠? 아 눌러잡고 아저씨가 이렇게 못 오는 척하면서 오거든 은근히. 야비 녀석들이에요. 이쯤에서 굴려주면 될 것 같아. 엄마 이럴 줄 알았죠. 빵 둘 죽었어. 보통 세 명인데요 한 놈 더 있을 것인데요. 없나요? 사건 내놔. 한 놈 더 있을 텐데 조심조심 위험 요소 제거해주죠. 아케이 부스터 있죠? 예 부스터 나오면 끝난 겁니다. 부스터 나오면 깨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침착하게 왼쪽에도 세 놈씩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오케이 폭탄도 많이 나오고 끝나 부렸어요. 점착 폭탄까지 좋아요. 밑에 뭐 볼까? 폭탄 3개짜리 필요 없어. 곡강이 필요 없고 저기 밑에 앙크 저게 부활템인 거거든요? 저게 있어야 우리가 저기 3스테이지에서 죽으면서 지옥 가는 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 그냥 깨도 되는데
아 머리에 붙었다 꺼져! 어 머리에 붙었었어 깜짝 놀라. 돈 주고 사도 됩니다. 돈 열라 많이 모으시면 돼요. 5만원 끝났어요. 나침반 부스터 샷건 삼신기라 부르거든. 이걸 다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깨야지. 못 깨면 오늘 못 깰 수도 있어. 너무 간단하죠?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이제? 자 이제 출구로 나갑시다. 귀신 오기 전에 침착하게 빠르게 나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온 이유는 저 부활템을 먹으러 왔어요. 그냥 3스테이지로 가면 됩니다. 3스테이지에 그 머리통 큰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이스트? 그건 거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자 지금 피가 이통 두 개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피가 화살만 맞아도 죽는 피예요. 어떻게 조심하느냐 잘 조심해야죠. 어 여기 그거 로얄 젤리 있거든요. 로얄 젤리 피 4칸짜리 여기서 그럼 가면 되겠습니다. 폭탄이 63개나 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셈. 위험요소 다 제거해버리셈. 특히 요런거 로얄 젤리랑 싸우다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다 터뜨려버리시고 미친 부메랑 녀석 깜짝이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조심 킥으로 죽이는게 제일 좋고요. 아 지금 뭐 여기 밑에 보시면 대빵이 있어요. 폭탄으로 보내죠. 오나요? 아직 둘 셋 넷 넷 뒤진 것 같은데요? 잉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네 죽었죠. 로얄 젤리 어디 갔어? 어 저 빨간 색깔 저게 피가 그거거든요. 피거든요. 근데 지금 벌 3마리 남아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죽으세요. 올라오세요. 어 무서워.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총으로 죽이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위험해요. 왜냐면 위험해요. 밑에 가시 있어요. 침착해요. 피가 없어서 침착하는 게 좋습니다. 돌직구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녀석 온다. 지금 싸버리시고. 오케이 간단했죠. 세 마리 한 마리 더 있어. 세 마리였는데. 어 일로와 올라와 올라와 킥하게 착착착착 슈퍼 킥크. 조심해요. 낙사 데미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먹어버리면 여섯 칸 되면서 안심에 처하고 그 다음에 재단을 찾아가지고 재단에 한 명만 더 받지만 흡혈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목숨에 위험을 느끼기가 덜합니다. 죽으시고요. 어? 샷건 박쥐 조심해주시고 키크 키크 조심해야 돼. 가시 특히 조심해야 되고 부메랑 맨 맞아라 총 맞아라. 악! 소리 났거든요. 악! 저기 있다. 악! 재단도 있나요? 재단 없고 나침반이 통로를 알려주죠? 왜 안 오세요? 박쥐님 저게 문제야. 박쥐는 각도가 오묘하거든. 락! 락! 소리 나거든? 출구고 아저씨 있죠? 식은땀이 흐른데 왜 흐르는지 아세요? 귀신이 오기 때문이죠? 슈퍼! 슈퍼! 키크! 괜찮습니다. 귀신 오면 도망가면 되거든요? 어 이거 좀 위험한데? 뱅글 돌아야 돼요. 침착하게 여기로 위로 유도해주신 다음에 맨 위로 유도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내려가서 바로 통과를 할 겁니다. 요렇게 엄마 낙하산 두 번 다 날라갔어? 일로 갈 거예요. 빠르게 아저씨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시면 됩니다. 아무리 아저씨가 빠르다고 해도 들어가는 건 못 막아. 3스테이지까지 가면 되고요. 죽으시고 부메랑 맞을 뻔했어요 지금. 죽어 죽으라고. 스프링 신발 필요 없는데 그래도 먹죠. 저기 밑에 보시면 아! 소리 나는데 출구 왼쪽 밑에 여기서 폭탄 터뜨려주시면 아 구할 수 있고 상자까지 검으로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침착하게 이 녀석 밟아주시고 재단 있으면 좋을텐데 이거는 채찍으로 바꾼 다음에 먹어주시고 아 구하고 싶지만 굳이 안 구해도 돼요. 지금 들고 가면 샷건을 못 들고 오거든. 재단 있으면 들고 가고 재단 대충 훑어보죠. 저거 방울도 맞으면 피가 달아요. 죽어요 달팽이 녀석. 키크 아! 안 돼요. 조심하셔야죠. 재단 없는 것 같은데 재단 없는 것 같으니까 구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라고 해주고 까시면 안 찌르시면 돼요. 찔릴 것 같은데 안 찔렸네. 자 밑에 볼까요? 밑에 그래도 재단이 없는 것 같아. 잠깐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폭탄 한번 더 떨구고
밑에 재단이 있으면 다시 오기 귀찮으니까. 아이고 아저씨 있다 저기. 아이고 저런 저런 아저씨가 요정도 있었어요. 죽으셈. 죽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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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였다고? 미안합니다. 다음 탄에 또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었겠지 이 정도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죽었고요. 나는 갈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3스테이지 가면 되고 지금 어차피 흡혈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로프 주면은 땅 뚫어준다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3스테이지부터 시작하면 템이 없어서 빡세요. 재단 바로 나왔고 이제 저기다 받치면 돼요. 보시면 얘는 그냥 받치면 되겠다. 살려서 받치고 싶은데 살려서 받치고 싶은데 얘는 채찍 안 통하니까 어차피 그냥 밟을 수밖에 없겠구만. 죽여시고 이런 애들은 한 2점 2점 정도 돼. 살아있는 여자나 개 남자를 받치면 16점. 어디서 멍멍이 소리 났는데 지금 방금. 저기있다. 아 왜 저런 데까지 숨어있어. 괜찮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점착폭탄이니까. 얼른 오셈. 네 흡혈템 획득했고요. 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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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주면 두 번째 받치는 거기 때문에 흡혈 성배를 줍니다. 이제부터 몹을 잡을 때 빨간 피가 나올 때 주술 때마다 피가 찹니다. 저게 피로 가득 채워지면 돼요. 보통은 한 다섯 방울 정도 먹이면 되려나? 출구 저쪽. 저거 왜 있지 저거? 여기 3스테이지도 저거 있나? 식물? 로프도 뭐 먹어놓죠 뭐. 자 이번 판을 깨야 돼요. 지금 파밍 상태 정말 좋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아저씨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이렇게 해서 아저씨를 흥분시켜줍니다. 그럼 그냥 빠지실 거예요. 3스테이지는 거의 밑에가 낙사 지역이거든요. 빠지셨죠? 네, 죽으셨고. 아 제가 맞아서 저기 받쳐진 적이 있어요. 다른 애가 때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지면 저기서 넘어지면 받쳐지는 거거든. 웨프님 14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그 머리통 큰 거 찾아야 돼요. 예. 네. 거기서 우리가 자살을 해야 되거든요. 미친 버스터가 또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네, 재수없게. 자 우주선 조심하고 우주선 위에 있는 거 다 일단 없애세요. 훗날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통 어딨지 머리통? 3스테이지 있으려나? 3에? 키크 부스터만 있어도 뭐 얘 살아있는 놈이야. 나쁜 놈이야. 조심 폭탄요. 지금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혹 특히 저 녀석 코끼리 녀석 조심해야 돼. 침착하게 그냥 킥으로 죽이죠. 킥 킥크 킥크 조심 킥크 킥크. 가시 신발 있으니까 킥 하나 죽였고 킥 조심해야 돼. 저거 한 발에 원큐에 갑니다. 죽으세요. 뭐야 조심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침착하게 킥 킥 킥. 누님 있는데 구할 필요 없고 어차피 자살하면 내 목숨이니까. 저기 출구가 있는데요. 아저씨가 안 보여. 아저씨 떨어져 죽은 것 같아. 침착하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저기 폭탄 있어요. 조심 밟아주셔서 일부러 터뜨려주시고 침착하게 가려고 하지만 머리통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준다. 야이씨 큰일 뻔했네. 갈 뻔했어. 여기서 자살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갔으면 지금 못 가요. 여기 죽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혹시나 몰라서 갔는데. 아 구하는 게 좋죠. 아 맞다 구하는 게 좋다. 어차피 죽으면 살아나면 구해주는데. 아 맞네 구하는 게 좋긴 한데. 됐어? 뭐 내 목숨이면 됐어. 어차피 피흡이 있으니까. 와 이거 그냥 지옥 못 끼고 노말 뺄 뻔했네요. 우주선 샷건도 없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주선에 부스터 있어요. 부스터 못 드신 분들은 이 오른쪽 끝에 가시면 저기 그 대빵 오른쪽에 끝에 보면은 부스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필요가 없죠. 갈게요. 그냥 위험하니까. 부스터 3개째야 조심하고. 어우씨 이렇게 빨라 쏘는 게. 조심하세요. 저 위에 쏘는 놈들 뭐지? 한 방에 죽는 건가 저거? 정보. 아저씨. 터트려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적이. 큰일 날뻔했다. 아저씨. 아 샷건. 아 가자. 샷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빨랐나요? 쏘는 게 조심했어야 됐어요. 자 3-4 우주맵도 있네요. 조심하세요. 스펀키 처음으로 6시간 정도 해봤는데 두 번째 정글맵까지밖에 못 가겠어요. 풍영이 잘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이고, 컴투 D2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아 이거 망가졌어. 아 뒤질 뻔했네. 어 나 이거 망가졌어. 머니건 돈이 찌그러졌어. 진짜 돈 내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암살 당할 뻔했고요. 고맙습니다. 6년 만에 시청률을 시청률 안 내도 아 잠깐만요. 정신 차려. 밑에 아무것도 없어. 부스터도 제한이 있거든요. 많이 날아다니면 기름 한 번에 날아다니는 수가 제한돼 있어요. 침착하게 위로 돌아갑시다. 출구로 나가면 돼요. 샷건 먹으면 좋겠지만 그 위에 지금 압박감 장난 아닌데요. 자 침착하게 잡으시면 안 터져요. 던져버리시고 거기 죽어버리시고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폭탄 나오면 좋고 스파이크 신발 없었나? 없었으면 좋고 꺼지시고 자 침착하게 가야 되는데 멍멍이 구하고 가죠. 이제 멍멍이 구해도 되니까. 저 우주선이 근데 압박감 장난 아닌데 우주선님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자 킥하고 물방울 주세요. 지금 성배 보시면은 피통이 좀 한 조금만 더 차면 돼요. 그러면 다섯 칸이 됩니다. 아 왜 저기 있냐 저 녀석 짜증나게. 아 비키라고 이거 날르면서 채찍 이거 뭐야 로프 공격해가지고 떨군 다음에 날라서 가면 되는데요. 로프 떨구면 저 녀석이 우주접시가 떠지면서 우주접시가 떨어지면서 내 몸에서 터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냥 가자. 재수 없게 저렇게 돼버렸네. 오버하지 말고. 어 아저씨, 아저씨 죽어야 되는데. 아저씨 떨어져 죽었어. 샷건 필요한데. 아저씨의 샷건이 필요한데. 정착으로 가면 되지만 폭탄 아까워. 그냥 가죠. 4스테이지로 정말 희한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폭탄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움직이는 돌입니다. 움직이는 돌, 움돌이라고. 아! 저기 있잖아! 저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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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터뜨렸지! 움직이는 돌이라. 어! 미라도 있어? 미라 죽여요? 미라 이상 발사하거든요? 움직이는 돌인데 한 방에 짜부대서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 없어. 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놈을 찾아야 돼요. 나서스 파라오. 파라오 죽여서 파라오 지팡이 먹어야 황금 도시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얻는 거거든요? 파라오 움돌! 움돌 녀석! 파라 어딨어? 원래 보통 바로 근처에 나오는데요. 저 음돌 특히 조심하시면서 이거 화살도 조심해 주시고요. 파라 어디 갔어? 시청률 안 내도 잠깐만요. 정신 차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음돌 있었어요. 보이셨죠? 죽여버려야 됩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죽으셨나요? 뭐야 지 혼자 가시에 찔려서 죽음. 아! 아 애매하네. 저 녀석 애매하게 수부렸어. 저기에 나 지나가야 되는데 대각선 위로 던질 수 있던가? 핫! 꺼지시고요. 아 큰일 날 뻔했다. 움돌 녀석. 저놈 지가 죽었어. 저걸 먹으시면 됩니다. 저거 보이시죠? 슈퍼케이크. 자 이거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까지요. 어? 아저씨 있네. 아저씨 죽으세요. 네, 죗값을 치르긴 개뿔이 치러. 오케이 죽으셨고요. 먹을 게 없으면 절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움돌 있고 샷건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갖고 가겠죠? 이게 다음 맵에 있지? 아 아쉽다. 다음 맵에 황금 도시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거를 가져가서 황금 길로 가서 열고 먹으면 됩니다. 미라 있네요. 미라는 안 통하던가 이거? 여기서 이제 황금 도시로 가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요. 침착하게 움돌 조심하시면서. 움돌 저기 있죠? 안 좋은데 각도가 마음에 안 드는 각도야. 침착하게 움돌을 이렇게 유인해 줍시다. 슉슉 움직이세요. 오케이 꺼지시고 움돌 근처에 없는 게 좋죠. 침착하게 움돌 조심하시면서. 움돌 또 있죠? 이쪽으로 갈게요. 야, 못 올라오지? 아 못 올라와. 아 무서운 놈.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화살맨이 있어요. 화살맨. 그리고 황금 도시가 저기 있고. 자 일단 이거 한번 쏩시다. 그리고
미라는 역시 공격하지 않는군요. 자, 침착하게 이거를 놔두시면 돼요. 화살을 유인하시고 그 다음에 절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아저씨를 이걸로 죽인 다음에 샷건을 먼저 먹는 플레이 굉장히 좋거든요. 나 미친 미라. 일단 여기로 이렇게 해서 문들 뭐야 저거. 불안하게 킥으로 없앨 수 있거든요. 왜 죽음? 슈퍼 킥크. 침착하게 아저씨 찾으세요. 아저씨 찾아서 샷건 먹어야 됩니다. 아저씨 여기 있네요. 아씨 깜짝이야. 좀들 문 열려버렸어. 아저씨 샷건 먹고 싶은데 먹으면 그놈을 죽이기가 쉽거든요. 아 근데 저쪽에 화살이 많고 움돌도 있지 않나요? 움돌은 없네. 그렇다면 침착하게 여기를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저 아저씨 머리통에 폭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터뜨리죠. 폭탄이 좀 없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침착하게 아저씨 머리통 보이죠? 지금 슈칼킥. 아저씨 머리통에 붙어서 아저씨 죽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죽으시면서 샷건을 놔뒀기 때문에 나는 저 샷건을 먹어야 되는데요. 침착하게 화살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움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이거를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 나는데 피를 먹고 싶지만 그냥 오버하지 말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황금 도시인데요. 여기서 책을 먹어야 돼요. 지옥 가려면 그 책이 우리가 들어갈 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문을 그냥 뭐 알아서 찾아도 되면 되긴 하지만 자 침착하게 여기도 웅돌이 있고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고 가운데쯤에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찾아야 돼요. 나갈 길도 만들고 침착하게 황금이라 잘 안 보여요. 조심조심 하시면서 자 일단 약간 가운데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아!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 밑에 다 가시들이에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할 것 같으니까요. 요것도 터뜨릴게요. 그냥 메뚜기 샷건으로 죽이면 특성을 나와요. 그거 아 그래요? 채울 수 있어요. 메뚜기도 나오든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터뜨리고 멀리 떨어져. 왠지 위험해 보여. 잠깐만요. 지금 안 좋아요. 왜냐인지 봐셨어요? 님들? 저기 그거 있습니다. 화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녹장이 없기 때문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매달릴 때는 바로 가시에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어요. 재수없게. 그러니까 이걸 터뜨려야 됩니다. 이걸 죽여버리셔야 돼요. 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죽여버립시다. 아저씨 오늘 맛이 왜 이래요? 네 이것도 죽여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살인데 화살을 쐈어. 저기 화살이 있죠? 아마 쐈을 거예요. 침착하게. 하지만 지금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출구부터 확보할게요. 저 먹으면 이상한 귀신 같은 놈이 쫓아오는데 물론 샷건이 있어서 죽일 수 있긴 하지만 괜히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죠. 일단 출구에 아저씨부터 정리를 하시고요. 미라를 죽이죠. 미라 조심. 미라 극도 안 좋아. 슈퍼 키크 키크 킥 킥. 미라 나올 땐 왠지 맞을 것 같아. 킥 킥 킥을 킥을 그냥 해버리시고 침착하게. 자 그 다음에 역해가 있거든요. 자 이걸 딱 뽀개가지고 역해를 구합니다. 역해를 구하기 전에 두 대 정도 때려도 돼요. 때리면 피방울 나오다. 피 주소 피 다섯 칸 됐죠? 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한 번 더 때리세요. 피방울 주소 여섯 칸. 그 다음에 구하면 극한의 이득이 됩니다. 예. 구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저 가시가 있어가지고 저 움돌이나 뭐 가시 있나? 없고 자 침착. 자 나온 다음에 딱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일곱 칸. 자 이걸 먹고 그냥 바로 죽이죠. 예. 보스전에서 잡는 것보다 쫓아오거든요 이 녀석. 저 녀석이 근데 뭐 이상한 걸 소환해.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죽이는 거야. 슈퍼 던지기. 그냥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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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렸고 다 꺼지시고 자 귀신 나오는데 귀신 정도는 괜찮고 자 침착하게 들어가 주시면 저 녀석도 처치하고 노멀 보스로 갑니다. 네 황금 도시 완료. 노멀 보스예요. 노멀 보스 그냥 용암에 빠뜨리면 끝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책을 먹고 책이 앙앙앙앙 움직이는 곳으로 가서 올맥 그걸 떨어뜨린 다음에 올맥 발판으로 이용해서 지옥 내부로 가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침착하게 오버하지 말고 위에 템을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1년간 알았던 우울증이 완치된 사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던져서 터뜨려 주시고. 우울증 완치 축하드립니다. 주시고 지옥이 문제예요. 지옥이 좀 빡세거든.
이걸 많이 또 안 해봐서. 아싸벼 12개 폭탄, 아싸 폭탄 3개, 폭탄 44개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얼맥이 어딨죠? 아 녹장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다. 있을 때는 짠나들이 또 없으니까 더 불안하네. 갑자기 또 붙을 수 있는 게 또 그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맵을 확인했어요. 저 책을 먹었잖아요. 이 책이 앙앙 하는 게 있어. 앙앙 안에 끝에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앙앙 하죠. 앙앙앙앙 앙앙 많이 하는 데가 있어. 앙앙앙앙앙앙앙앙앙 여기 밑에 발판이 있다는 거예요. 출구가 있다는 것이죠. 저쪽 출구가 아니고 지옥 가는 출구요. 여기서 작업을 좀 쳐주시고 폭탄 아까워서 폭탄으로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안전하게 이걸로 쳐주신 다음에 올맥을 빠뜨리고 발판으로 이용하시면 되겠다. 침착하게 여기 있네요. 오른쪽은 그만 파도 되겠어. 왼쪽을 좀 더 파야겠네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니까 왼쪽 알려주지. 아주 좋은 날. 다들 죽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워낙 실력이 출중해져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쁘게 파요. 이쁘게 걸려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아끼면서. 자 저 발판 위로 보스를 떨어뜨리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보스 이마가 여기도 좀 터트려야겠는데 조심하세요. 돌 튀겨서 나 맞으면서 용암 기절하면서 용암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 돌이요. 저 돌 이 오른쪽 돌 그냥 터질 것 같긴 하지만 저기도 템이 있네. 자 침착하게. 그래 저 밑에 용암이 날 또 공격할 수 있어. 정말 침착하고 괜찮게. 자 지금 잘 보고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발판을 하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녹장이 없기 때문에 부스터가 쓰다가 다 쓸 수가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 올맥 부르죠. 맥 올맥 컴온. 올맥을 이렇게 타면 이렇게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쏙 빠지세요. 네 아씨 또 이러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요. 껴서 망할 수 있어요. 아 또 이거 또 이런 식으로 나오시네. 잠깐 기다리세요. 하하 이거 씨 이런 안 좋은데요. 지금 굳이 내려가서 하면 위험합니다. 자 이쪽으로 떨어뜨릴게요. 갈 수 있게 저 정도는 갈 수 있겠지. 네. 아이씨 진짜 잘하면 깨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하지 마세요. 아 꺼지시라고요. 자 지금 오른쪽 끝에 됐다. 아 하나 한 번 더 던져야 될 듯. 됐어요. 가죠. 아으씨 못 들어갈 뻔했네. 자 이제 지옥맵입니다. 지옥맵 깨고 두 번인가 세 번 깨고 마지막 염라대왕을 잡아버리면 되는 것인데요. 이 지옥맵부터는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침착하게요. 가시 조심하고. 여기는 멍멍이나 귀신 멍멍이가 귀신 될 수도 있어요. 역해나 출구가 있죠. 저기 폭탄을 최대한 쓸 수 있으면 많이 쓰세요. 오세요. 오시라고 박진님. 박진님 안 오시네.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각도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폭탄 써버릴게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각도예요. 박진님 한 방에 안 죽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밑에 철퇴가 많아요. 좋지 않거든요. 침착하게 침착 조심해. 넉백 조심하고 용암맨 나오고 이 밑으로 가는 길인데 저 밑에 철퇴가 무수히 많아서 굉장히 구리거든요. 돌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침착해요. 아 미쳤네 저기. 저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갈게요. 척척 조심 살아날 수 있어.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가게. 박지 일단 유도하고 박진님 오시고 박진님 안 오시네. 박진님 오시라고요. 박진 아이씨 꺼지시고. 녹장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버하지 마시고요.
아씨 건들지도 안 돼요. 또 혹시 떨어질까 했는데 피했는데 떨어지네. 완전 어이 없으시고요. 갈 뻔했어요. 저거 뭐지? 해골? 아 저 밑에 박쥐 뭐야 저거? 아 안다 안다 안단다고 영태야. 아 저 박쥐 유인해야 되는데. 아 미친 까치가 왜 이렇게 많아? 안되겠다. 아 온다. 여기 죽여버리죠. 아씨 철퇴 날려버리죠. 아 폭탄 너무 많이 쓰는데 가서도 폭탄 주니까 꺼지시고. 헉, 뭐야 오씨 저거 철퇴는 날라오네. 조심해야 되네. 식은땀이 등골을 따라 흐른다. 이거 귀신이 오는 거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침착하게 빠르게. 아저씨도 있어요. 아 저는 뭐야. 죽을 뻔했지만 살았고 5-3인가 보스가. 자 침착 침착 침착. 자 왼쪽으로. 저거 가시 저거 조심해야 돼. 죽으시고요. 죽으시고 죽으시고. 철퇴 미쳤네 저거. 너 살아있니? 살아있나 없나 확인하고 다 죽여버리시고 죽이시고요. 무프 폭탄 좀 아껴야 돼. 자 밑에인데요. 저 녀석이 서큐버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변신할 수가 있는 것인데 위험한데. 죽여버리자. 가까이 가면 변신하죠. 변신? 안하고? 죽어. 총알 내놔. 아이씨 못 주셨네. 자 침착하게 박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님 유도하시고요. 바로 출구다. 좋다. 아저씨인데 슈퍼킥 하면 돼요. 슈퍼킥크 들어가시고요. 오케이 이번엔 좋게 걸렸어. 이렇게 해서 폭탄이 있어야 된다니까. 단기간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5-3 복수던가? 아직이야. 한 번 더 가야 돼. 5-4군요. 오케이. 맨 밑에. 아 맨 밑에. 자 폭탄 19개 괜찮아요. 충분해요. 네 이 정도면 괜찮고요. 자 침착고 침착고 이거 다 부셔버려.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만 가도 떨어져 버리네. 떨어져 버리고 밑에 보시고 하나 둘 킥. 용암맨 조심해 주시고. 철퇴 많고요. 자 조심해. 가시 특히 가시 조심하시고. 아우 저기네요. 아우 자 침착크 여기 터뜨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훗날 큰 화를 당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자 한번 보시고. 아무것도 없나. 아저씨 어디 갔지? 아저씨 죽었나? 아저씨가 없어. 아저씨 죽어 있네요. 자 저거 정말 침착하게 가면 돼요. 아씨 조심하. 지금 아까 철퇴 푸시니까 철퇴 날아가더라고. 지금 가도 되고. 좀 빨라. 각도가 안 맞거든. 너무 빨리 가면 낙사당할 수도 있고. 지금 가지 마시고 지금 학생이 경험상 이런 판에 못 깨면 멘탈 터져서 오늘 좋다. 자 염라대왕 오랜만인데요. 염라대왕 그냥 총으로만 죽이면 됩니다. 무조건 잘 붙어야 되는데 천장엔 돌이 안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못 찾는다면 죽음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둘 쫓다. 그리고 박쥐가 있어. 왼쪽에 4천왕 둘 있고. 박쥐도 잡아주시고. 폭탄 너무 많이 썼는데 잡았고. 오른쪽으로 가자. 여기 아 이거 아니야. 아 염라대왕. 아 다녀오는 사이 막이 된다고. 형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네요. 우유. 씨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 30분. 수없이 많은 죽음을 봐왔지만 마지막 죽음은 아, 보지 못했나 보군요. 빨리 가시를 없앨 거 그냥. 아씨. 깨시.